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웰컴 투 더 베스트 팟캐스트. Knowledge is power. I'm 뉴스 제1부. 정 PD의 세상에 백대용은 없다. 는 KBS 라디오 매거진 수요일 방송분을 재편집한 것입니다. 알찬 정보를 쉽고 편안하게 생활에 더하기가 되는 즐거운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이분을 만나면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세상에 백대영은 없다. 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다의 정진호 PD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입니다. 네. 청심은 천심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청심은? 네. 네. 그 청취자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이다 이런. 오, 저는. 네. 저희 예. 방송 지난 방송 때 저희가 이제 김갑순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어허, 네. 네. 식산은행 터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청취자분께서 네. 식산은행 터가 아니라 그 건물 자체가 식산은행이었다. 1937년도에 지어진 그 건축물 그대로 있고 또 소재지도 이제 은행동 대흥동 그쪽이 아니라 네. 동구 중동이라는 어허. 그런 예, 의견을 보내오셨습니다. 예, 그것이 사실인.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예, 잘못 전해드린 내용들이 네. 있었습니다. 정정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 네. 앞으로도 부탁드리고요. 민심이 천심이다. 네. 청심이 천심이라서 깜짝 놀랐네요. 그렇죠. 민심은 천심이다 이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뭐 오늘날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국민이 곧 국가의 주인이다. 모든 권력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정신.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 말은 어떤가요? 정당 정치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그 말도 들어봤죠. 우리가 이제 대의민주주의니까 서로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든 게 정당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현실 정치에 참여를 한다는 게 뭐 쉽지가 않으니까 정당 정치를 통해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한다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에 민심하고 정당 정치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면은 다시 말해서 서로 반대쪽의 입장이 있거나 아니면은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네. 우선되어야 될까요? 원래는 민의를 반영하는 게 정당인 건데 정당 정치라는 게 그런 건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당연히 민심이 우선 아닐까요? 아닌가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민주주의 곧 백성이 주인이라는 뜻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네. 살다 보면서 과연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민심이 천심이다라는 명제하고 네. 민주주의의 꽃은 정당 정치이다라는 명제가 충돌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민심이 정당 정치에 우선한다라는 말을 실감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정 PD의 세상에 백대영은 없다에서는 최근 불붙기 시작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에 맞춰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광역시의회 그 의원 전원이어 황명선 논산시장의 최고위원 출마에 그 의장 명의로 전원 지지선언한 것과 관련해서 정당 정치와 지역 현안과 지역민들의 고충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정치 문제는 참 민감해요. 네, 그렇죠.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오해를 네.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살짝 제가 지금 가슴이 떨리면서 걱정이 되기도 하면서 네. 네, 전임연에서의 그런 걱정하시는 마음까지 네. 담아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우선 미리 말씀드리고자 하는 점은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특정 정당만을 콕 집어서 비판하고자 함이 아니라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지역 대다수의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전임 의원님께서는 지방의 예. 의원들이 의정활동비 그러니까 월급 이른바 월급을 얼마 정도 받고 있는지 아시나요? 저희가 의회 가는 길 코너가 있거든요. 그때 배우긴 했어요. 네. 생각보다 적지는 않다. 이제 제 생각입니다만.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돈이라는 건 어떤 사람은 그 돈을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시의원들의 경우는 대략 약 5천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을 연봉으로 받고 있고요. 네. 구의원들의 경우는 자치구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대략 3천만 원대 후반에서 4천만 원대 초반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말씀하신 대로 많은 돈일 수도 있고 또 적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은 정부에서 밝힌 2018년 우리나라 1인 가구 중위소득 규모를 보면은 167만 2,105원이니까요. 네. 이를 연봉으로 한 사람 약 2천만 원 가량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받고 있는 연봉은 우리나라 중위소득
자들보다 두 배가량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의원, 구의원 하면 지역민들을 위한 일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꾼들, 일꾼. 근데 일을 주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일을 주는 주민들의 중위소득에 비해서 두 배가량 돈을 더 받고 있다. 지금 결론은 그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사무실하고 그 사무실 운영비도 제공받고 있고요. 각 관청의 전문위원들의 도움을 받아 일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실 운영비 들지 않고요. 도움받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역시 자신들이 부담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분명한 건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여러 지원을 받으면서 네. 일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이분들을 뽑은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세금으로 월급 주는 거고 사무실도 제공해 주는 거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력도 지원 받는 거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면 저는 아깝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의원이 되신 상당수의 분들께서는 그리고요.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출마를 했죠. 뽑아달라고 일할 기회를 달라고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하면서 선거 기간에 사정사정하면서 읍소를 했습니다. 누가 등 떠밀어서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주변 상황 이런 거 탓하기보다는 정말 열심히 일해야겠죠. 그래야 돈이 안 아깝겠죠. 그런데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과연 여러분들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선거 때 약속했고 또 받는 돈이나 혜택에 부합하리만큼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많은 의원들은 정말 열심히 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 등에서 자신들이 일하는 거를 제대로 달아주지 않아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들 말하는데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아직도 시의원, 구의원 제도 없애야 된다. 이 사람들 세금 잡아먹는 도둑놈들이다. 하는 일도 없이 행사만 쫓아다닌다. 등등의 독설을 퍼부는 시민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시민들은 왜 이런 독설을 퍼부을까요? 이게 단지 언론이 제대로 조명해 주지 않아서 생긴 시민들의 오해에서 비롯됐을까요? 아니면 정치에 무관심한 그런 시민들의 책임일까요?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일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남이 판단해 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이 정확한 건지 뭐 본인 스스로야 당연히 나는 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그 판단은 시민들에게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 그리고 글쎄요. 이 정치에 무관심한 시민들의 책임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느 한쪽만의 책임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네. 들어요. 지방의회는요. 지방 분권에 있어서 핵심과도 같은 곳이잖아요. 각 지역의 특징에 맞는 법안, 그 법안인 조례를 제정하기도 하고 또 시청이나 구청의 행정력을 감시하는 역할도 해야 되고 지방 재정 예산 심의 의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네. 근데 하지만 그 역할의 중대성에 비해서 지역민들은 이 지방의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흔히 떠올려보면 지방의회 의원들은 행사 때 내빈으로 참석해서 인사하고 행사 끝나기도 전에 먼저 자리 뜨는 그리고 단골 메뉴 있죠. 외유성 해외 연수 뭐 이런 게 먼저 연상되거든요. 정말 지역 언론이 악마가 아니라면은 이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은 다 묵혀두고 이런 나쁜 모습만 부각시키지는 않았을 건데 말이죠. 뭐 아무래도 언론이라는 게 뭐 주목을 받기 위해서 자극적으로 기사를 생산해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렇지만 뭐 악마라는 표현까지 썼지만 이 원한 관계에 있지 않고서야 굳이 언론의 역할이라는 게 또 있는데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는 생각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방의원들이 자신의 본분인 지역 현안에 집중하기보다는 행사장 쫓아다니면서 자기 얼굴 알리기, 뭐 조직 정비, 그리고 공천을 주는 중앙 등의 줄서기 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과 거리가 느껴지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보세요. 자신의 거주지 지역구의 구의원, 시의원 이름이나 얼굴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고 아마 상당수 많은 분들은 잘 모른다고 대답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단 시민들의 어떤 관심이 없는 것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민의 일을 스스로 하겠다고 나선 분들이니까 지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속에 들어가야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모습들이 시민들에게 잘 비춰지지는 않았고 오히려 공천권 쥐고 있는
정당, 그러니까 소속 정당인 거죠. 소속 정당에 더 많이 신경 쓰는 건 아닌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보이니까 네.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다분히 보이는 것 같죠. 그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고위원에 출마한 황명선 논산시장에 대해서 대전광역시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21명이 지지 의사를 시의회 의장 김종천 의장 명의로 표명을 했는데요. 물론 정당 정치하시는 분들이니까 정당 활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일사불란하게 특정 후보에게 의원 전원이 100% 지지 선언을 보내는 것, 그것도 의장 성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씁쓸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현재 총 22명의 대전시 의원 중 초선 의원이 16명인데요. 이는 약 73%가 의정활동 경험이 없는 의원들이란 말인 거죠. 우리 방송 그 라디오 매거진에서도 어제 소개되었던 바와 같이 얼마 전 5천억 원이 넘는 1차 추경 예산 심의하는데 고작 3일밖에 안 걸린 대전시와 대전시 의회입니다. 네. 얼마나 지역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까? 대전시 차원도 그렇고 각 구 차원도 그렇고. 근데 이분들은 이런 현안에 대해서는 그다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신들 정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서의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이처럼 전광석화처럼 일사불란하게 그리고 또 각자의 SNS 계정을 통해 가지고 열심히 자랑스럽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민심에 부합하는 의정 활동인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아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의원들이 역시 정당 소속이죠. 그리고 전당대회라는 게 그 정당의 중요한 행사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입장 표명하는 거 이해하고요. 그렇지만 현재의 대전 현안들을 들여다봤을 때 이처럼 일사불란하게 100% 네. 지지 100%라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 예, 쉬운 게 아닌데 아무래도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소식 접했을 때 이거 소외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심각한 전과 기록이 있는 분들이 공천돼서 당선도 됐고요. 또 시의회 규정 어겨가면서까지 겸직하고 당분간 물러날 계획이 없다는 그런 분도 계시고요. 정말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기간 동안 주민들께 약속했던 적폐청산의 완성, 지역발전을 통한 지역민들의 행복한 정치를 하고 있는 모습인가 한번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얼마 전 한 국회의원의 경우는요. 당대표 선거에서 컷오프된 이후에 서울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지방에 내려가서 위로받고 왔다고 합니다. 지방이 정당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발판이 되는 의원직도 주고 또 중앙정치 무대에서 쓴맛을 봤을 때 위로해 주는 곳인가 싶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정치 이런 정당 정치에 혈안되어 있을 때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위로받아야 하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정당 정치는 대의민주주의의 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꽃이 화려하고 예쁘다고 해도 그 꽃을 키워주거나 가꿔주거나 아니면 감상해 줄 사람이 없다면 그 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지역 정치인들이 그 꽃이 존재 이유는 바로 국민들, 시민들이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당 정치와 지역민들을 위한 정치, 그 현실과 한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다의 정진호 PD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